그 일본 고승들이나 중국 고승들이 주장한 정토종 신앙 소개는 제가 다 해놨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토 삼부경을 아예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기독교와 충돌시키면서 좀 주장해가는 방식인데, 제가 이 짓을 왜 하냐면 새로운 정토 신앙을 좀 확립하자는 거예요. 지금 과거 한 2000년 전에 나온 그런 이제 정토 삼부경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능엄경이나 화엄경에 그런 걸더 보태서 정토 오부경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 교학, 기존 불교의 기본 교학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충돌이 나면 아미타불이 다 해주기로 했다니까 하고 밀어붙이시면, 이제 기독교가 이상해지면 예수님 뺑 믿고 아주 이상해지듯이, 예, 진리에 어긋나가지고 방편에 취해가지고 예, 기복적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석가모니께서 항상 강조하듯이, 처음도 자명하고, 중간도 자명하고, 끝도 자명해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런 논리는요, 오히려 공부를 한 보살들이 안 믿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오죽하면 거기 원효 스님이, 무량수경이나 이런 정토 신앙은 범부를 위한 거야. 보살들은 이미 초월했잖아.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미 초월한 사람은 극락정토에 못 들어가고, 범부는 극락정토에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공부를 한다 하는 또 모순이 생겨요. 그 말로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완전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는 목적으로, 저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정토를 구현하라. 죽은 뒤에 정토 얘기하지 마시라. 그건 이미 유치한 신앙이다. 지금 여기서 정토를 구현하라. 정토종에서 이럽니다. 여러분이 염불하는 순간 극락에 연꽃이 하나 핀대요. 내가 갈 집이 만들어져요. 열심히 할 때마다 연꽃이 딱 갖춰졌다가 여러분 이름도 막 새겨지고 누구누구 자리. 그럼 딱 이제 죽으면 그 연꽃 타고 이제 가는 건데, 자. 앉아서 여러분 몸이 연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몸이 육신이 연화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화돼요. 연화대라는 게 지금 이 연꽃 부처님이 아는 연화자죠. 연화자리. 연꽃으로 된 자리. 여기가 연화대가 이거를 여러분의 화신이죠. 여러분 육신을 연화대라고 생각하세요. 화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예토입니다. 사바세계. 자, 사바세계에 이미 사바세계에 내 육신이 연화대라고 생각하세요. 왜? 극락과도 연화대가 여러분 집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자궁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이 뭐가 자라요? 여러분의 보신이 자라요. 보신. 극락정토는 보토입니다. 극락정토는 보토예요. 보신이 가는 땅이에요. 그럼 이 안에 여러분의 보신을 키워보시라고요. 보신을 키우셔야 돼요. 보신이 지금 거주하는 성전이 뭐예요? 내 육신이죠. 내 육신이 연화됩니다. 연꽃 안에 지금, 연꽃 안에 원래 보신이 연꽃이 열리면서 피어나죠. 누에고치가 연꽃이었죠. 여러분 육신이 이미 누에고치예요. 여러분 육신에서 여러분 보신을 배양하셔야 돼요. 육신에 살면서. 내가 이미 연꽃 안에 살고 있다고 자각하려면요. 깨어나야 됩니다. 참나각성을 하지 않으면 내 육신이 이 화신이 이 육신으로만 보이지 진리의 화신으로 안 보여요. 깨어서 보면 내 육신도 뭐가 돼요? 육신도 원래 무루죠. 어떤 의미에서. 왜? 본래 열반이잖아요. 육신도. 오온계공. 오온이 본래 공이다. 이 사상에서 보면 내 육신도 무루가 아니라 유루긴 하지만 유루의 정토입니다. 내 육신을 유루의 정토로 깨어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깨어서 여러분 몸을 쭉 관찰하시면서 내몸 또한 몸의 모든 느낌을 느끼시면서 이게 내 연화되고 네 연화대 안에서 나는 성불하리. 세세생생 여기서 성불하겠다. 여기서 내 보신 내그 연화대는 늘 바뀌겠죠. 내 육신은 바뀔 수 있지만 연화대 이 자리에서 내가 보신을 키우겠다. 세세생생 내 육신을 연화대로 알고 거기서 진리의 작용인 줄 알고 거기서 내 도를 닦겠다, 구현하겠다 이렇게 서원하시고 먼저 참나를 깨치셔야 되죠. 자,
근데 이거 구분해서 그려볼게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한번 잠시만요. 소리가. 네. 상중 하단전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칭의, 아까 기독교에서 칭의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되죠? 예. 법신을 각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생각과 이 감정을 제가 보신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이 육신을 화신이라고 볼게요. 육신을 화신, 연하자라고 보고, 내 안에, 자, 영, 혼, 백을 지금 상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 혼, 백은 에너지입니다. 요 세 개가 원만하면 영혼육이 원만해져요. 영적인 육신이에요, 백은. 그래서 영혼육이 원만해집니다. 내 몸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연하대에서 여러분 성불하실 기틀을 잡아가셔야 돼요. 자, 첫째, 법신을 깨치시려면 자, 이 정토정 스타일로 가보자고요. 연불해서. 나무아미 타불을 연불하실 때 일념으로 연불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연불하는 그 자가 사실은 부처라는 걸 알게 돼요. 연불해서요. 불을 보겠다고 염하는 자가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부처구나 하고 자기 안에서 불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가 내 안에 이미 있었구나. 자성 미타를 찾아요. 그래서 연불이 그래서 그대로 견불이 됩니다. 아미타 부처 상을 받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 계신 아미타불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오감을 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감정 오감의 근원을 봐야 불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불하는 놈은 누구냐 하고 묻는 것도 방편이고요. 그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나무아미타불 해가지고 부처랑 여러분 모든 걸 나무아미타불한테 맡기고 한마음이 돼버리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몰라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몰라 하고 여러분 분별 망상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부처잖아요. 나무아미타불한테 모든 분별 망상 생사에 대한 두려움도 다 맡겨버리시고 쉬시면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견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한 칭의입니다. 똑같아요. 나무아미타불의 이름으로 외가지고 여러분 불성을 만난 거죠. 연불이. 처음에는 나무아미타불로 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해가지고 아미타만 하실 수도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하시다가 결국은 자성미타를 만나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칭의를 이룰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만나는 꼴입니다. 똑같죠? 늘 자각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성 미타의 불이 늘 예, 꺼지지 않게 하세요. 꺼지지 않게. 그럼 여러분 이미 이게 칭의가 뭐라고요? 칭의가 불교식으로 말할게요. 무루선언이에요. 무루선언. 난 이제 무루의 삶이 시작됐다. 기독교식으로 난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난 이제 열애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불성을 지금 내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탐진치의 본부중생이 아니고 무루의 열애의 가문의 자손이다. 열애종자다라고 선언은 이게 칭의예요. 똑같죠? 기독교랑 정토신앙은요. 폐단도 놀라우리 많지 유사하고 기본 원리도 놀라우리 많지 이상. 깨어날 때도 놀라우리 많지 똑같이 깨어나게 돼 있어. 그럼 서로 충돌시켜보면 우리가 얻을 게 많아요. 자, 칭의 하나 여기까지 왔어요.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자, 이 보신은요. 보신은 자 영혼백인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혼이죠. 지금 보신이라고 한 게 혼 안에서도 여기는 생각적, 상단전은 중단전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감정 문제는요. 여기서 지금 증폭돼가지고 여러분은 시끄럽게. 자, 생각 차원에서 감정 문제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하나예요. 시작은 상단전인데 뇌에서 고민하니까. 증폭돼서 감정이 중단전에서 에너지 만나서 증폭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생각사체 하나도요. 이 뇌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심장을 그려놓은 거예요. 두 개가 함께 돌아갑니다. 옛날 어른들이 한자 만들 때 사람이 괴로운 걸 생각 때문인데 생각이 감정 문제랑 그대로 연결. 뇌와 심장이 함께 작동하는. 함께 굴러가요. 생각 감정이 함께 굴러가니까 그냥 하나로 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단전으로 말하면 상단전은 주로 생각, 중단전은 감정 이렇게 나눠서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신 공부 그리고 이 하단전은 뭐죠? 백 에너지체.
여긴 단전, 이거 하단전이에요. 자, 그럼 보신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법신을 얻었으면, 이 상단전에서 법신을 얻었으면 이 연화자에서 또 뭐 해야 돼요? 연꽃을 피워야죠. 뭐 하겠어요? 연꽃 피우는 공부입니다, 이제. 연꽃을 피우는데 상단전에서 연꽃이 피는 게 생각이죠. 생각은 뭐겠어요? 반야요. 감정은요? 차비요. 그러면 보신 공부 첫 번째, 이 혼의 공부는 뭡니까? 육바라밀이죠. 종합하면. 반야와 자비 함께 가는 게 육바라밀 아닙니까? 그래서 육바라밀로 여러분을 장엄하게 하시라, 치장하시라. 장엄하다 이 말이요. 이제 동사로 말하면 치장하다는 뜻입니다. 육바라밀로 여러분의 영적 캐릭터를 치장하세요. 이걸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성화.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스러워졌다고 성화라고 합니다. 지혜와 사랑이 구현되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지혜와 사랑이 여러분 혼을 지배할 때 생각이 반야로, 감정이 자비로 꽃 피울 때 육바라밀이, 육바라밀의 꽃이 핀 겁니다. 이게 상단전, 중단전에서 꽃이 피어요. 하단전에서는 어떤 꽃이 필까요? 에너지의 꽃이 피어요. 요건 백의 문제죠. 이 백은 어떻게, 이게 금강신을 만듭니다. 금강신. 여러분, 에너지체가 금강신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체예요. 금강신은 뭐냐? 자, 법신을 금강심이라고 그래요. 금강심이 뭐겠어요? 보리심이에요. 근데 법신은 보리심의 체죠. 보신은 보리심의 용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강심의 체와 금강심의 용을 어디다 담아요? 금강신에다 담아야죠. 그래서 이 몸이 필요한 겁니다. 썩지 않는 걸로 이 여러분의 보리심을 담을 영원한 그릇이에요. 영원한 그릇을 만드시면 이게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모든 종교의 밀교적인 데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금강신을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법신이 이미 금강심의 체와 보신인 혼, 보신 중에 혼, 금강심의 용을 얻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깨어서 육바라밀 하는 영혼은 이미 정토에 왕생하죠. 그 일주보살이. 일주보살은 아직 금강심을 온전히 얻었다는 그게 아니에요. 금강신을 온전히 얻은 자리가 언제냐면 이지보살 정도, 화엄경 보시면 이지보살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자, 성령만 받아도, 이때 여기 칭의의 핵심은 성령이죠.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럼 부활체는 내가 쏴줄 것이다. 정토신앙 비슷하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스스로 영화를 이루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살아서 날 제대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하지만 나를 믿고 죽은 자는 내가 살려내리라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만 이른 양반은 내가 나중에 부활체 금강신 줄게. 하지만 살아서 얻은 자들은 바로 천국으로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 두 가지 길을 다 제시해줘. 언젠간 도와줄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천국으로 저는 수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죠? 칭의, 법신만 깨달은 사람은 천국에, 아니 이미 참나에 안주해 버렸는데 이분이 천국이 아니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천국의 영주권자, 제 주장은. 자, 성화까지, 육바라밀까지 잘하는 분들은 천국에서도요, 올바른 시민이죠. 시민권자. 근데 이거 힘까지, 에너지까지 얻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왕노릇 할 자라고 해서 통치권자라고 보면 어떨까, 이건. 아무튼 다 어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영주권을 먼저 노리십시오. 이것부터 보지 말고. 그래서 단전호, 여러분, 단전호 겁나 해도 견성 모담은 에너지 많은 고등 침팬치예요. 오, 쟤는 고등 침팬치가 이렇게 활력이 넘쳐. 뭐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단전호만 죽어라 해놓으면 활력 넘치는 고등 침팬치예요. 괜히 막 혼자 힘이 주체 못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못하면 꽝입니다. 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에너지에서 금강신 얻는데 초점 드는 분들인데 영주권자가 견성 튼튼히 하신 분이 늘 참나와 함께 살면서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하다가 육바라밀의 힘이 커졌을 때 에너지가 도와주는 게 이지보살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견성도 못했는데 금강신을 잃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지도한 분 중에 에너지체 만든 분들이 있어요. 먼저 사단 이런 건 차치하고 집중력은 있죠. 그런데 이런 공부가 온전히 안 됐는데 이게 먼저 개발되는 분들은요
그 위험합니다. 그 다 에고의 금강신이야. 금강 이 불변의 에너지로 뭘 만들었는데 거기 담는 게 금강신인데 금강심을 담으라고 나온 건데 금강심이 안 형성돼 있으면 뭘 담겠어요? 거기 에고밖에 뭘 담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기 기운 센 고등 침팬지가 되고 끝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공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되고 이것까지 얻는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 이지보살이 왜 금강신이 나오냐면 이지보살에서 육바라밀의 금강심이 일지에서 갖춰지니까 이지는요 이게 다져지면서 금강신까지 갖춰진다는 개념이에요. 화엄경에서 일지 이지 넘어갈 때. 그래서 일지는 금강심을 얻은 환희의 경지, 이지는 그 이 금강심대로 실제로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니 자기의 묵은 때가 벗겨지는 이구지. 그러니까 실천력이라는 건 뭐죠? 이게 하늘이라면 이건 땅이에요. 하늘의 영역이 땅의 영역으로 내려오면서 현실화하는 힘이 더 세진 게 금강신의 모습입니다. 그때 에너지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혹시 단전호 뭐 이런 걸 못 배우셔서 못 하시는 분도 견성은 해서 육바라밀의 성화의 영혼을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정도 했어요. 그래서 늘 하늘한테 기도하기를 부활체에 내려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까지만 확실했어요. 그분도 그 역대 최고 레벨의 사도들 보살들 아라한들 다 단전호흡에서 꼭 금강신 다 이룬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견성만 해도 이미 천국의 거주자입니다. 정토 거주자예요. 일주보살이에요. 이거 연불로 일주보살 다 돼요. 누구나. 정토정이 착각하는 게 연불만 하면 누구나 쉽게 견성해서 일주보살 될 수 있습니다. 화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정토정은. 우리 연불만 하면 쉽게 정토 갈 수 있어. 왜? 근데 너네 보살들은 육바라밀 한다고 뭐 삼아승기겁을 그 고생하냐? 띠란 거죠.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들도 쉽게 다 견성하신 분들이에요. 견성한 뒤에 육바라밀을 구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토 가서 쉽게 닦지롱, 쉽게 닦일 물건이면 왜 고생하고 있겠어요? 그분들이 뭐 바보입니까? 자리 이타의 서원이라는 걸 조금만 이해한다면 나는 극락 가서 안아야지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대로 보리심하고 충돌나는 겁니다. 사바세계에는 병들고 생로병사가 있어서 공부하기 힘드니 극락 가서 한 생의 성불까지 가야지 땡 이건 보리심이 아니에요. 발보리심을 안 한 거예요. 발보리심은 내가 내 안에서 육바라밀을 최대한 꽃피워서 온 우주를 다 정토로 물들이리라. 사바세계 육도윤회 모든 세계를 다 정토로 화하게 하리라. 이게 발보리심인데 이거랑 나 편한 데 가서 공부해야지 다신 안 와야지랑 완전 충돌이에요. 근데 한 책에 그게 써있다니까요. 성숙한 사람은 알아보게 써놓은 거예요. 유치한 사람은 안 보이게. 유치한 사람은 요 앞에만 보여요. 우와 하고 가다 보면 이제 아닥할 때가 오죠. 생각만큼 이게 쉬운 길이 아닌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닦으시라는 거예요. 상중 하단전이 차크라 다 열려서 원만해져야 여러분 수행이 됩니다. 법신 견성하고 계시네. 연불로 견성하세요. 지금 확당 가르침이 똑같죠? 몰라로 견성하세요를 지금 연불로 견성하세요. 양심 성찰해서 여러분 생각 감정을 정화시키세요. 호흡 세련해가지고 에너지체 단단히 키우세요. 끝. 여러분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 연화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지금 여기서 이미 여기가 정토에 있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사바세계를 정토로 보고 알고 보면 여기도 정토니까 오온이 본래 공하니까 정토입니다. 내 몸도 본래 공해요. 내가 더럽단 말만 안 하면 공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안에 영혼육을 개발하십시오. 에너지체가 100이 어려운 것 같죠? 에너지체가 뭘까요? 여러분 호흡 들숨 날숨 10초 10초씩 20초만 하시면 단전에 에너지가 형성돼 단전이 찾아져요. 자 단전은 어디 몸일까요? 혼체입니까? 영혼의 단전이 있을까요? 육신의 단전이 있을까요? 저희 학당에 오신 그 외과 의사분이 의심을 품으셨죠. 난 날마다 배를 여는데 단전 없더라. 해부하면 단전 없어요. 근데 수련하는 분들은 이 살 꼬집는 것만큼 생생하게 단전을 느낍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 단전이 뭐겠어요? 에너지체예요. 그게 에너지체의 센터입니다. 단전은 느끼는데 에너지체는 뭔가요? 에너지체는 없는 거 아닐까요? 있어요. 단전호흡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너지체 센터에 바로 에너지 주입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온 몸으로 자, 그, 저길 가다가 그 춤추는 공기 인형 있죠? 바람 넣어가지고 춤추고 있는 에너지체네 하고 가요. 바람체가 지금 이러고 있죠? 자, 처음에 일어날 때 얘가 바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쫙 펴지죠? 단전에다가 에너지 처음에 바람 넣는 거예요. 배꼽 부분에다 바람을 계속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온 몸으로 뚫고 가요. 그게 경락이 열렸니, 대주천이니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기운이 차다 차다, 이건 영적인 바람이죠. 차다 차다가 팔다리 다 뚫고 가요. 사지 다 뚫어요. 이게 전신 대주천 그러면 전신주천. 전신의 기운이 다 뚫고 가요. 은은하게 열기가 다 뚫고 갑니다. 그거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게 에너지체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체 아는 분들은 앉아서 내 몸을 연화대로 알고 에너지체를 진짜 내 몸으로 알고 깨어서 일체가 공한 줄 알면서 육바라밀의 마음, 자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계시면 여기가 이미 천국이고 이게 지금 티벳에서 즉신성불론도 다이 원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 이미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죠. 거기도 과장입니다. 근데 해보시면 왜이 소리 하는지 알아요. 여기가 이미 정토고 내가 이미 부처인 줄 아는 자각이 와요. 죽이죠. 그 맛을 날마다 여기서 내쉬면서 닦아가시면 좋겠다. 이게 정토 공부하는, 정토에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미 무루가 선언되고 견성했을 때, 무루의 정토를 이 혼과 백 차원에서 키워가시고, 그쵸? 무루의 몸을 만들어 가시고, 영혼도 이미 무루의 몸이요. 백도 무루의 몸인데 더 밀도가 높고 낮고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육신, 화신의 세계가 있고. 이렇게 삼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영혼육이 온전해지는 이런 수련, 바로 정토에서 살아가시는 이런 수련을 닦으셔야지 그 유치한 신앙 단계에 머물러 계시다가는 이 생을 또 허송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죠. 저 밀교, 티벳 밀교에서는 이 에너지체 배양하는 거 저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화엄경에 제가 다 써놨어요. 티벳 밀교 공부법, 화엄경 각 1지, 2지, 3지, 4지 해가지고 각 지에 맞는 공부법 제가 밀교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포함한 거예요. 소승대승, 금강승 다 넣어가지고 얘기 드린 거예요. 밀교에서는 이 에너지 몸이 뭐로 구성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 강의 들으시면 딱세 가지. 프라나, 빈두, 나디. 에너지 몸은 요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라나, 빈두, 나디. 그게 뭐냐? 프라나, 기운. 빈두는 정액입니다. 기운이 액화된 거. 기운은 불기운이고요. 빈두는 물기운이에요. 액화된 거. 나디는 경락이에요. 우리말로. 그래서 경락에 기와 정이, 정기가 꽉 차서 흐르는 그 몸이 있어요. 그몸 만드는 법은 단전 열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찾은 단전이 에너지체의 센터예요. 거기 에너지체예요, 진짜로. 에너지체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단전호흡 조금만 하면 단전 찾아지는데 거기까지 길이 나는데 여기서 길이 뚫려요. 경락이 뚫려가지고 나디가 뚫려가지고 단전에 이 빈두와 프라나가 모입니다. 그럼 거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에너지체가. 이게 어려울 게 아니에요, 전혀. 영성계의 그밥 아저씨 같죠? 쉽죠잉? 참 쉽죠잉? 쉽죠 그냥 말로 하면 뭐 이미 부처 된것 같죠? 이미 홍익길대에 들어오시면 정토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제 48원 볼까요? 제가 부처가 될 때는 다른 세계의 모든 보살 대중이 정토 안 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바세계에 있어도 내 이름을 듣고 염불하면 어떻게 돼요? 제1의 인가, 음향인, 그, 해오를 말합니다. 해오도 얻을 수 있고, 법공에 대해서 해오도 얻을 수 있고, 제2의 인가, 법공에 순종하는 인가도 얻을 수 있고, 제3의 인가, 무생법인도 터득할 수 있고, 그게 일주보살입니다. 그렇게 얻어서 모든 불법에서 불태전에 이르지 못한다면, 난 성불 안 할랍니다. 자, 무량수불은요, 정토 왕생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도 내 이름을 듣고 공부하면 다 무생법인을 얻어서 정토에 갈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극락정토로 꼭 영원히 안 와도 다른 세계에서 이미 극락정토에 다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산매도 그래서 나온 거고 불태전 얻을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에 있건 그 세계에서 그대로 불태전을 얻어버려요. 그러면 영혼은 극락정토에 그대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불태전 그 일주보살의 깨달음을 얻으시면 이미 정토 소속이에요. 따로 정토를 고민할 게 없고 그래도 아미타불이 마중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늘 부처를 보고 살아가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정토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요 뒤에 얘기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요 뒤에 얘기는 이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일주의 경지와 일지의 경지 그리고 이 정토론의 입장과 교학의 입장을 좀 제가 해설해 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시간 나는 데까지만 살펴볼게요. 뭐 별 얘기가 아니고 이겁니다. 자, 방금 이거랑 연결돼 있어요. 저 신인, 진리를 믿고 인가하는 게 이게 해오 단계입니다. 해오 단계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참나 일별이에요. 참나를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순인, 순종하는 인가. 이제 처음에 한번 보고 이제 자주 보겠죠. 참나는 자주 보는데 참나랑 오래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랑 있는 동안 보세요. 참나의 안주에 있는 동안 우리는 법공의 지혜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나와 접속이 자꾸 튕긴다는 거는 법공의 지혜에서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시 또 속세의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딱 깨어있을 때는 참나의 안목으로 보니까 어때요? 일체가 유심조구나. 만법이 공하구나. 그런데 의식이 딱 튕겨요. 다시 일반 의식이 돼요. 탐진치의 마음이 돼요. 그럼 치의 마음이 되면 어리석어지죠. 방금 전에 내가 뭔 소리 한 거야? 이렇게 뭐가 참나의 작용이야? 하고 확 탐진치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이 학당에 오시면 잠시 법공의 눈을 얻으시죠. 학당에 있는 동안. 다 깨워서 일체가 본래 공하구나. 나가다가 버스 지나가면 난리 나죠. 아저씨. 아,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막 이러면 법공이 다 어디 가버리고 다시 속세의 유루의 마음이 돼 있어요. 이게 깨달아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뭐겠어요? 이걸 연장시켜요. 순위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법인을 얻으실 때는 뭘까요? 법인의 차이는 법인은 증득했다고 하는 게요. 참나에 이제 안주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공의 지혜도 안주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요. 근데 늘 강한 참나 상태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탐진치 부리고 살아요. 일주도. 사는 중에도 알아요. 참나가 늘 존재한다는 걸 알고 관심만 조금 기울이면 참나의 힘이 내 안에서 강해지면서 법공이 날 끌고 갑니다. 법공의 지혜도 참나를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참나가 어디 갔다는 생각이 안 들고 법공의 지혜도 나랑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무슨 일 생기면 법공의 지혜가 떠오릅니다. 요 정도 경지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이미 정토에 살고 계신 거예요. 살만해요. 아니, 정토에 가면 얻는다는 게 이 경지예요. 지금 살아서 다 얻으실 수 있어요. 그동안 누가 이걸 설명을 못 해주니까 정토에나 가야 되려나 보다 하신 거지. 지금 이게 이미 유튜브에 다 이런 정보가 유포된 세상에 정토를 또 그때 가서 나 공부할래. 지금 유튜브 바로 접속하시면 정토죠 뭐. 정토 가시기 아쉽습니다. 이 수행하시기 전에 뭘 하면 돼요? 유튜브 틀어놓고 하세요. 그럼 제 목소리가 딱 들릴 때부터 정토 시작입니다. 왜? 여러분 탐진치가 확 약해지실 거예요. 제 강의 들으면 막 탐진치가 올라오시고 그러진 않죠? 막 저를 탐내고 그러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제 강의 틀어놓으면 일부러 제가 그래서 그 일부러 배도 좀 나오게 하고 이렇게 진리에만 신경 쓰시게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랄까요? 그래서 제 강의 틀어놓고 도심으로 한번 달려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토 접속이 그 마음 들면 정토인 거예요. 아, 발심되면 정토예요. 유마경에 보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아니 보리심 바라면 거기가 정토라는 거예요. 유마고사 말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아까 지금 했던 진리의 세 가지 인간인데 보세요. 원효스님이 이게 지금 여기가 일주보살이에요. 여기가 일주고 홍익학당으로 계산하면 이게 7, 8급입니다. 그럼 이제 5, 6급부터 3, 4급 하면 여기 이제 1급이 돼요. 1, 2급인데 2급 경지 거쳐서 1급 되면 1급 되면은 사실은 이제 참나 인가했다.
정액상온에 안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소승식으로 말하면 이게 법공으로 하니까 이거지 아공으로 하면 이게 수다원입니다. 그 순인의 사다함 아나함 단계가 있고 아공법에 인가해서 안주해버리면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이 별게 아니에요. 아라한은 늘 열반이 흐르는 거 알고 팔정도 아공의 지혜가 늘 무장돼 있어요. 이 정도가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반나절에 아라한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경전에서 배우는 아라한은요 불가능한 아라한이에요. 그건 이론화된 아라한이고 실제 아라한은 석가모니 때 아라한은요 반나절에 웬만하면 일주일에 다 아라한 됐어요. 일주일 정도면 앉혀놓고 무상고부와 무상고부와 하면 다 그냥 아라한 됐어요. 와 우주가 졸라 무상하구나 하면서 자 우주를 탁 우주에 관심이 끊어진 순간 뭐가 열렸을까요? 열반과 하나가 되면서 법안이 열렸다. 수다원과 이 느낌 좋은데 하고 안착해서 살다 보니 사다함과 아나함과 이 느낌이 이제 안 사라집니다. 부처님 아라한 아라한들은 꼭 숲에만 있을 게 아니라 전도 많이 다니라고 또 파견하고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때 대승사상이 있었어요. 석가모니 널리 함께 가자는 게 있었어요. 그게 부파불교 때 함께 가자보다는 숭앙받는 존재로서 아라한이 강조되니까 대승불교가 또 치고 나온 겁니다. 자 원효대사 대승기신론 소 읽어볼게요. 올바르게 확정된 자리 정정치에 안주한다는 것은 경전에서 원래 이게 교학의 대가시잖아요. 정정치에 안주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경전을 보면 첫 번째 일지보살 견도했을 때 정정치라고 한다. 무루의 도가 뭔지 아세요? 육바라밀이에요. 우리 공성 안에는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 구공의 도리를 무루의 도라고 합니다. 무루의 도를 올바르게 확정했기 때문에 확정된 자리를 그 삼기 때문에 무루의 도를 가지고 올바르게 확정된 자리를 삼기 때문에 그 보세요. 일주보살은 아직 육바라밀의 도에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진짜 무루의 도에 안착해야 정정치다라고 할 때는 일지부터만은 정정치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용수보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대승보살이라는 분이 용수보살이 일지예요. 용수보살이 일지를 얻어가지고 안락국이 극락정토입니다. 일지보살 돼가지고 극락정토 갔다 요게 능가경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일지 얻으면 당연히 극락정토 가시죠. 당연한 게요. 염불은 하셨나? 이거 다른 문제예요. 염불 안 해도 가요 여러분. 염불하라는 거는 하근기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니 부처를 늘 보고 있는데 무슨 불성을 본 환희 속에 살다 가신 분이 정토를 안 가면 어딜 가겠어요. 둘째 십주라고 하는 게 일주를 말해요. 일주 여기서 일주가 십주 체계에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경에서 어떤 보살은 십지에 이르렀다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십지에 들어갔다는 건지 일지에 들어갔다는 건지 십지 체계에 들어갔다고 해도 십지에 들어갔다고 해버려요. 일지 보살이에요. 지금 이 경우는 원효 스님이 십주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럼 일주 보살이에요. 일주 보살. 일주 보살이 되면은 정정치라고 하니 물러나지 않는 경지의 안주함을 올바르게 확정된 자리로 삼았다. 참나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만 않으면 정정치 아니냐고 할 땐 일주면 되고 무루의 도를 진짜 다 얻어야 일주지 하면은 아니 정정치지 할 때는 일지보살이고요. 얻은 경지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자 이걸로 알 수 있죠. 일주보살만 돼도 절대 뒤로 후퇴는 안 합니다. 왜? 참나에 들어앉아버렸어요. 근데 무루의 도를 다 얻었냐? 아니에요. 아직 육바라밀을 온전히 깨달은 건 아니에요. 이 정도만 얻어도 정토 왕생입니다. 세 번째는 구품 왕생이 모두 정정치니 아미타불이 인연력으로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니까 아미타불이 뒤를 봐주니까 구품 왕생은 정정치다. 자 이렇게 교학에서 흡수한 겁니다. 정토 사상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세 번째만 막 감동 깊게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일주 돼서 빨리 일지 되세요. 저기 염불 해가지고 구품 저기 하지하로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볼 생각 하지 마시고 하지하로 정토 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가지고 뉴욕 가겠다는 그런 수준의 생각입니다. 갈 수도 있어요. 보통 온전하지는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모한 발상이에요. 그냥 아니 좋은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짓을 해요. 자, 통연장자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해오 증오에 대한, 해오와 증오에 대한 불교 교학 이론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정토론과 묘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정토신앙이
이런 기존의 교학 이론을 교묘하게 응용해가지고 정토 신앙으로 막 바꿨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씩 과장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일주보살이 되면 단박에 삼계의 모든 무명이 본래 부처의 바다라는 걸 인가하니 탐진치가 본래 불성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일주보살만 돼도. 법공을 깨달으니까 그래요. 마음법이 본래 공하구나. 반야신경 기억하시면 돼요. 반야신경이 일주보살의 깨달음을 주로 노래한 겁니다. 일체가 본래 공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반야신경이 높은 경지 아니에요. 일주보살의 경지면 다 맛볼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금강경이랑.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요. 일주면 성불이라고 주장하는 게 견성성불론이고 그때 소위경전으로 주로 금강경을 밀고 나온 게 금강경이 제일 높아서가 아니고요. 제일 쉬워서예요. 원래 달마 스님은 능가경을 밀었어요. 근데 능가경 들고 나오면요. 거기는 12지대라고 나와요. 여러분 질려버립니다. 근데 금강경 반야신경은 개제 얘기를 안 하고 마음법이 본래 공하구나 이 얘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육조 해능이 방편을 쓰신 겁니다. 어려운 책 교재로 안 삼고 쉬운 거 교재로 삼은 게 금강경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해해가지고 금강경이 최고다. 마찬가지로 쉬운 게 염불이라 염불시켰더니 염불이 최고다. 이게 다 이게 중생들이 그렇습니다. 도와주면 또 자기가 잘나서 도와준 줄 알고 또 싫은 말하면 또 막 저주를 퍼붓고 이게 중생 마음이거든요. 자기가 조금만 살만해지면 또 거만해지는 게 중생이에요. 염불해봤나? 막 이러면서 이제 거만해지는 자네 염불 안 하? 막 이런 견성한 사람한테. 이 코미디 이런 짓 안 하려고 제가 이렇게 전체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발심주만 되면요. 삼진치가 본래 참난 줄 알아버려가지고요. 열애의 법신의 대자 대비한 도장을 갖고 있어요. 성불의 보장이 되는 도장을 갖고 있어요. 그 도장을요 찍어버리면 다 현상계가 정토가 되고 불성의 화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를 도장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의 안목으로 현상계를 보면 뭘 보든지 그게 뭐가 돼요? 다 진리의 화연이 돼버려요. 이게 연금술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것들이 참나의 작용으로 이렇게 거듭나버린다고요, 다. 순금으로 거듭나버려요, 잡철이. 그래서 현상계가 그대로 법계의 위대한 작용임을 도장 찍어버리니, 이게 인가 아닙니까? 법공의 인가? 그렇게 된다. 처음 일주에 열애 부처의 과보로 얻는 지혜의 법을 올바르게 증득하여, 말이 어려운데요. 뭔 소리냐면, 처음 여러분이 일주보살 됐을 때, 12지 부처님이나 얻는 그 과보로서의 진리를 이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것도 지금 세죠. 이분들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통현장자도 이게 선승이신데 제가자이면서 선승인데 장자라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 풀이에 이제 최고봉이라고 선불교에서 칭찬받는 이유가 이분이 일주견성이면 바로 성불이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화엄경을 이용해서 견성 성불론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화엄경은 원래 막 52단계까지 나눠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경인데 일주보살 되는 즉시로 성불이다. 물론 차이는 있죠. 부처랑 온전히 같진 않지만 이미 부처나 얻을 그 과보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참나는 부처의 참나나 내 참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나에 들어앉았으면 내가 참나를 표현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나는 52단계가 아니죠. 일주보살 입장에서 보면 이제 42단계인데 그 단계를 다 닦아가겠지만 난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내 참나나 부처 참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과보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씨앗이니까 능력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참나는 원래 씨앗이고 과보가 어디 있어요? 참나는 원래 온전하지. 내 에고 입장에서 씨앗인 거고 부처님은 열매를 얻었다라고 인과를 논하지만 중생은 인, 부처는 과, 열매를 얻었냐 못 얻었냐지만 불성 자체에는 인과가 없거든요. 그건 온전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일주보살이면 초견성만 하면 이미 부처다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 전개법이 되게 정토 전개 이론 전개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미 참나를 얻었으면 난 이미 정토고 그냥 정토가 아니라 부처의 30 이상을 다 갖고 나는 아미타불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나 정토에 산다. 이 주장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일주견성만 해도 이미 부처의 과보를 나는 얻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좀 센 주장 잘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는 논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설사 앞으로 오랜 겁을 경과해서 성불을 하더라도 어때요? 스스로의 견해는 본래 움직인 적이 없다. 그 참나 자리는 움직인 적이 없다. 참나를 딱 꿰뚫어보는 그 견천은 움직인 적이 없으니 초발심 때 이미 3세의 부처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와 더불어 똑같이 정각을 해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일주만 얻으면 이미 성불이다는 육조해능식의 주장을 교학에서 입증한 양반이 통현장자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 아주 각광받아요. 일주면 이미 성불이다라고 주장해 주시니까. 견성 성불.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도노 돈수주의자냐? 아니에요. 도노 점수입니다. 도노 했더라도 점수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미 부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조진울이 통현장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보조진울은요. 근데 지금 통현장자는 여기에만 집중해요. 일주 깨달음. 일주에 우린 이미 성불했다. 이미 우린 부처의 맛이 난다. 좀 모자란 부처다. 그대로 부처다. 모자라지만 그대로 부처다. 그런데 보조진울 스님은요. 해오까지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무량수경과 연결해서 보려면 해오부터 강조되잖아요. 무량수경은. 신인이라고 하는. 이 해오에 대한 얘기는 보조스님이 잘해줍니다. 보세요. 보조진울의 원돈 성불론에 보면 우리 점수의 모든 연기문, 즉 이 공부에 나가는 모든 과정을 총괄해보면 십신 초심에 처음 믿을 때 깨달아서, 자 이겁니다. 이게 신인이에요. 자, 52레벨이 있는데 1부터 10레벨이 보통 믿음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11레벨부터 이제 52까지 해서 11레벨부터 또 10단계가 뭐냐면은 머물주자 주 안주의 단계에서 여기서 일주예요. 일주의 깨달음 말고 일신의 깨달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불법을 제대로 믿게 됐을 때는 참나를 일별했을 때 진짜 의심 없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단계는 이거 밖이에요. 지금 교회나 절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이 밖이에요. 이 믿음은요, 확신입니다. 어떻게 해야 확신이 생겨요? 참나를 일별해야 확신이 생깁니다. 부처님 봐야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십신초에 깨달았다는 해오는요, 부처님 본 거예요. 잠깐이라도. 일별을 해가지고 깨달아요. 그 다음에 해오. 그러니까 해오라고 해서 머리로 이해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앞서는 깨달음이죠. 체험은 약하고 이해는 많아요. 자, 왜? 참나는 다시 안 만나지지만 한번 참나 만난 그게 딱 각인이 돼가지고 아, 이게 경전을 읽어보니까 다 이 말이 이제 곧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로. 체험이 조금 생기니까. 그래서 체험이 약한 깨달음이지 머리로만 이해한 건 아니에요. 자, 조금만 더 갈게요. 해오를 얻고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지관을 닦아야죠. 사마타, 입바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명상은 명상대로, 진리 분석은 분석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의 번뇌가 다 하면, 자, 이미 뭐라고 돼 있어요? 무루의 오온이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색심을 오온이죠. 색수상행식을 색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색과 그 마음작용이 무루해졌대요. 청정해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미 아라한 아닙니까? 지금 아까 십신의 해오가 수다원과고 소승식으로 말하면 심신의 번뇌가 다 했대요. 그러면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승의 체계에서는요. 십신 초심의 해오고 색심의 무루, 그 유루가 다 해서 무루가 생겼다는 건요. 삼계를 초월해서 정토에 왕생하는 경지입니다. 이때가 뭐라고요? 일주보살이요. 일주보살이 엄청난 거예요. 참나가 들어앉아서 내 안에서 참나가 딱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에고 입장에서는 참나에 안주한 거고 참나 입장에서는 내 영혼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온전히. 이 경지가 되니까 온전히 무루는 아니에요. 사실은 탐진치에 번뇌가 많죠. 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무르면 앞으로 이 42단계는 뭘 닦으시게요? 때가 겁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루라고 해주는 게 참나가 들어앉았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나랑 함께하게 됐어요. 어떤 유루도 이제 이겨낼 힘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후퇴는 못해요. 퇴보는. 불퇴지, 정정취, 성불이 보장된 정정취. 그리고 색심에서 무루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무루의 경지가 됐다는 거는 번뇌가 있긴 있는데 뭐 이제 번뇌가 이겨낼 수 없는 불성이
자리 잡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루입니다. 아라한 무루도 이 정도 무루지 석가모니 같이 모든 번뇌 잡아낸 무루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무루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비슷합니다. 아라한을 삼계를 초월했다고 해주는 거나 지금 일주보살한테 삼계를 초월해서 이렇게 무루를 얻었다고 해주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불교 표현들이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걸 알면 저것도 이해하기가 쉽죠. 일주 정도면 이미 무루를 쳐주는구나. 자,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일주면 뭐라고 그랬죠? 일주면? 무루선언. 칭의가 무루선언입니다.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칭의 얻어서 아직 성화도 못 닦았는데 칭의 얻었다고 이미 의로운 존재라고 해준다는 게 좀 센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성령 받았다고 아직 성령의 뜻도 이해 못하고 성령의 뜻대로 산 것도 아닌데 성령만 받았다고 바로 칭의, 무죄선언 해버리는 게 성급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지금 색심의 번뇌가 없다라고 말한 게 좀 성급한 감이 있죠. 하지만 참나에 안주했다는 게 이미 문제 해결이 나왔게 솔루션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답은 나왔기 때문에 무루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정의 힘이 이루어지고 이해의 장애가 없어짐에 자 정의 쌍문을 얻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주보살이 되면 정의 쌍문을 얻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참나랑 늘 함께하고 그게 선정의 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법공의 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이해의 장애가 극복됐다. 그래서 증오 정의 쌍문을 얻어서 경지에 들어가니 앞으로 10주 10행 10회향 10지 40단계를 더 닦아서 마지막 41이 등가기까지 가하게 된다. 그 다음이 성불이죠.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통현장자랑 보조스님은 입장이 똑같습니다. 자, 일주에 정해상을 얻었을 뿐이죠. 사실은 지금 이 말대로라면. 그런데 통현장자 말하고 합쳐보면 어떻게 돼요? 일주에 앞으로 나아가 엄청나게 더 닦아가야겠지만 어차피 52가서 얻은 참나나 일주보살이 얻은 참나나 똑같은 참나니까 이미 전후 차이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도장은 맨 그 도장이다. 똑같은 도장이다. 도장이 뭐 을 찍어도 다 똑같죠. 그러니까 52 가서 받는 참나의 도장이나 일주보살이 받는 참나의 도장이나 도장은 똑같다. 52레벨 다 닦고 즉 12지 부처에서 받는 도장이나 참나의 도장은 똑같다는 주장을 하신 이게 나름 교학적으로요. 선불교를 지원해 준 겁니다. 도노 점순이 쌈나고 막 말 많지만 성철 스님은 보조 스님 도노 점수라고 비방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보조 스님의 이런 이론들이 선불교의 그런 이론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교학적으로도. 견성과 성불이 다르면서도 견성하면 바로 성불인 이유 그 맛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조진울의 해오 한번 볼까요? 방금은 요약한 거고요. 해오만 보시면요. 해오는 핵심 이겁니다. 십신초에 자성정토를 얻은 걸 말해요. 그런데 뒷부분 보실래요? 밑에 줄 쳐진 부분? 여기만 읽으시면 돼요. 십신초에 이 해오는요. 어떤 거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참나를 일별해가지고 법공도 어느 정도 깨달았는데 문제는 지속성이나 깊이가 얕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십신초의 깨달음은 분명히 해오지만 증오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와 지혜가 비록 나타나나 법공의 지혜, 법공의 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많은 생의 습기가 생각마다 침노하여 방해를 놔가지고 어떻게 돼요? 색과 심, 몸과 마음의 번뇌가 다하지 못했다. 아직 유루의 단계다. 이게 수다원과예요. 유루의 오온인데 진리는 본 단계, 이거를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무루의 몸이 되면 뭐라 그래요?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초기 불교에서. 초기 불교의 논법을 가져다가 대승의 이 경지를 풀고 있기 때문에 언어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보살만 되면 아라한한테 붙이던 그런 찬사를 붙여요. 일 마친 사람. 이게 원래 아라한한테 붙이는 말입니다. 일 마쳤고 배울 게 없다. 무학이잖아요. 아라한이 한문으로. 배울 게 없고 일 마친 사람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원래 대승에서는 안 맞죠. 앞으로 공부할 길이 창창한데 첩첩산중인데 그렇게 불러주는 건 아라한의 경지랑 같기 때문에 그래요. 참나에 들어앉아 버렸다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에. 뒤로 갈게요. 증오 좀 볼게요. 증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증오. 증오. 자. 10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끝내죠. 그러나 해오에서 자신의 무명이 본래, 자, 해오 단계에서 내 무명이 본래 참나인 줄, 지금 법공의 진리를 깨닫긴 했어요. 그런데 공부가 부족하죠. 뭘 더 닦아야겠어요? 사마타와 입바사나. 직관을 더 닦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쓰지 않아도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할 때, 이러면 거의 부처 된 것 같죠. 지금 성철 스님이 오해하는 게 정해가 원명하면 부처인 줄 알아요. 10이지. 아니에요. 일주보살, 일주보살. 보조스님 얘기랑 성철 스님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조스님은 일주보살 되면 정해가 터져가지고 내외 명철이 이루어지는데 그대로 42단계 더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노회도 또 점수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성철 스님은 안팎으로 정해가 터져 나오면 이미 부처라고 보는 거예요. 화두하다가 탁 터지면 부처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착각인 거죠. 보조스님 이론이 더 정밀한 겁니다. 보조스님은 그 화두선 닦듯이 선정과 입바사나 닦다가 애쓰지 않아도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광명해지면 이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일주보살이요. 아직 일지도 아니에요. 일지도 아닌 단계를 12지라고 막 해버리니까 꼬이는 거예요, 불교 이론이. 그럼 이렇게 해서 견성하면요, 어디다 말도 못합니다. 12지 부처 하는 거 하라, 해보라고 할까봐 말 못합니다, 조용히. 아시겠어요? 어디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부처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승자박이에요.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단계일 뿐이에요. 정해가 원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죽이죠. 24시간 바이러스 그 백신 프로그램 돌아가듯이 24시간 참나가 흐르고 24시간 법공의 지혜가 나를 지켜줘요. 이제 제대로 육바라밀 보살도 되기 딱 좋은 단계에서 보살의 무생법인 얻어서 불퇴전이 돼서 정토에 살아가는 진짜 보살이 이제 나온 건데, 이제 갓 정토 입성해가지고는 거기 막 거기 문수 관음하고 맞짱 뜨려고 하니 돼요 이게? 거기 말렙들하고 맞짱 뜨겠다고 이제 게임 접속했다는 사람이 안 튕기고 안정적으로 접속 가능한 경지일 뿐입니다. 무생법인 얻은 일주가. 근데 그 거기서 말렙들한테 시비 걸면 다 털리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화두해가지고 성불하겠다는 거는요, 그만큼 황당한 주장이에요. 이런 이론이 오히려 보조 진울 스님이랑 통현장자가 교학적으로 오히려 보완해 준 거예요. 그 경지가 일주다 그러면 다 말이 돼요. 화엄경 범행품에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처음 발심할 때가 이미 정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일주보살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광명지 참나를 얻어서 참나 얻어서 항상 세간에 처해서 세간 이미 정토인 줄 아니까 세간에 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주보살은. 그러니까 일주보살은 이미 정토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유심 안락도 이런 데서 그 정토신앙은 범부를 위한 거다. 왜냐하면 일주만 돼도 육도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정토에 살기 때문에. 근데 꼭 극락정토 가야겠다고 주장하는 거는 범부를 위한 거다. 이런 말을 하신 이유가 일주면 이미 정토에 사는 사람입니다. 참나 안주자잖아요. 일주의 주가 안주할 주자예요. 그러니까 참나에 안주해버렸기 때문에 세간이 본래 정토인 줄 아니까 세간에 늘 처해서 육도윤회를 싫어하지 않으며 근기에 따라 두루 중생을 교화해. 왜? 중생이 나랑 둘이 아닌 줄 알아요. 자타부리의 마음으로. 이게 다 금강경의 구현입니다. 지금 금강경 반야신경을 온전히 구현하는 보살이 일주보살이에요. 일체를 둘러보지 않고 중생을 구하고도 중생 구했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염과 집착에 빠지지 않아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 보살들은요, 사바세길 돌아다녀도 정토에 살기 때문에, 정토에 안주했기 때문에 이미 자성정토에 돌아댕기면서 지혜와 자비로 육바라밀로 중생들 구제하고 자기도 밝히면서 돌아다녀요. 자리 이탈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비와 지혜가 날로 밝아지고 공덕이 날로 증진돼 간다. 요게 지금 무슨 보살이요? 일주보살이요. 그래서 마침내 보현행을 닦아서, 보현행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밑에 각주는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보현행. 뭐라고 그랬죠? 견성하고도 밑에 보시면 나와요. 극락가서 아미탑을 만나고 진리를 그 듣고 수기를 받은 다음에 극락에 안 머물고 어때요? 수기를 받고 나서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겁을 지나도록 두루 시방에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혜의 힘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다닌다. 극락에 안 머물러요. 보현행 닦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량수경에서 극락정토를 주장하면서도 보현행을 자꾸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극락정토에 머물지 말라고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현행을 똑같이 강조하잖아요. 지금 보조 진월스님도 보현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정토에 안주해가지고 보현행하고 다니면 어때요? 원인이 가득 차서 과보를 마침에 즉 구경각에 도달하겠죠. 12지 부처 되겠죠. 보세요. 일주보살은 이미 자성정토에 안주한 사람입니다. 정토 왕생하신 분이에요. 윤회를 하더라도 이미 이분은 정토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정토를 떠날 수 없어요. 왜? 열애의 집안에 이미 태어났거든요. 이런 분이 열애의 집안의 종자로서 돌아다니면서 열매, 지금은 씨앗 단계지만 열매를 온전히 맺으면 12지 부처가 되겠죠. 그러더라도 12지 부처가 되더라도 보현행을 닦았기 때문에 어쩌겠어요? 보현행 하면 무조건 이거 딱 떠오르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보현행 무주열반 바로 나옵니다. 보현행 닦았으니까 뭐라고 나오겠어요? 자, 왜 엄청난 보살행을 하고 다녔을까요? 자, 초기 불교에서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 이론으로는요, 부처가 그렇게 위대한 공덕을 닦아서 겨우 열반 얻고 바로 사라지셔요, 우주에서. 뭔가 좀 허무하지 않아요? 아라한들은요, 더 합리적입니다. 아라한들은 공덕 안 닦고 열반만 얻어서 사라져요, 우주에서. 석가모니는 무량겁의 공덕을 닦아놓고 중생들한테 다 쏘기도 전에 열반에 들어 사라져요. 이걸 극복한 게 대승불교입니다. 보살이 된 뒤에 무량 공덕을 쌓아서 이거를요, 무량하게 베풀어요. 베풀라고 쌓은 거예요. 따라서 보현행은 사바세계 돌면서 무한한 공덕을 쌓아놓은 거죠. 뭐 하려고요? 영원히 중생부지할 때 쓰려고요. 그래서 아이템 모아놓은 거예요. 경험치 쌓고. 그러니까 보현행 뒤엔 반드시 그 과보로 무량한 상호와 무량한 몸과 무량한 장엄을 얻어서 등불의 빛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서 자 등불의 빛이 떠날 수 없죠. 그림자가 여러분 몸을 떠날 수 없죠. 뭐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반에 들어도 여러분의 보신과 화신이 여러분을 안 떠나요. 그게 무주열반입니다. 열반에 들어갔는데도 열반에 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시방세계에 두루 여러분이 존재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다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함도 아니고 끊어짐도 아니고 위대한 서원과 위대한 지혜의 자제한 작용으로 여러분이 열반에 들었지만 온 우주에 존재하면서 중생을 구제합니다. 그러려고 과보 쌓아놓은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성불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돼. 그래서 일생 보처가 돼서 열반에 드는 식으로 해석이 안 되고 보현행 닦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무량수경은 보현행 닦아서 영원히 성불해서도 영원히 우주에서 존재하는 부처가 되라는 게 무량수경 내용인데 보조 진을스님의 원돈 성불론의 성불관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일주보살이 돼서 이미 부처가 됐고 자 이미 정토에 안주했고 성불에서도 정토를 떠나지 않으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무량한 장엄과 무량한 상호를 갖추고 있는 존재 이런 존재 이런 보살 이런 부처가 되시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자 이 얘기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자유자재한 작용도요 근본 보광명지 처음 얻었던 두루 빛나는 참나의 그 광명한 참나의 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작용입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요. 보세요. 여러분, 참나에 들어앉아가지고 지금 육도 윤회에 살더라도 내가 일주보살이 돼서 참나 자성정토에 들어앉아서 유심정토를 잃어버리면 사바세계를 돌아다니더라도 내 유심정토가 파괴되겠습니까? 자성이 파괴 안 되는데 세세생생 여러분, 잠깐 끊겼다가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공부하면 도로 찾아져요. 잠깐 끊긴 것 같지만 끊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성은 항상 여러분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끊긴 듯 끊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기억 못 하시더라도 전생에 계속 정토에 접속해 오신 일주보살 이상의 분들은 무슨 계기만 오면 다시 자각해서 자기 것 갖다 씁니다. 정토에 접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회하고 돌아댕겨도 사실은 나는 정토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 본신은 정토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댕기다가 세세생생해서 부처가 돼요. 그래도 정토를 떠난 적이 없죠. 한 번도. 자, 일주보살 이후는 정토를 떠난 적이 없이 부처가 됐습니다. 부처가 돼서 이 전지전능한 작용을 해서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정토에 머물면서 이 자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일주보살 때 이미 성불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조스님은. 견성할 때 이미 성불이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작용이 다 참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일주에서 얻은 그 참나는 무지무능한 참나인가요? 아니죠. 전지전능한 참나죠. 내가 수용을 못해서, 자수용이 딸려서 그렇지, 수용력이 딸려서 그렇지, 참나는 전지전능한 참나, 그 참나이기 때문에 내가 갖춘 참나의 온전한 지혜와 능력을 12지 돼서야 구현한 것뿐이지 그 참나는 그 참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얘기 들어보세요. 이 가운데 습기를 연마하고 다스려서 지혜와 자비가 원만해져서 계급이 승진해감 52레벨을 닦아 올라간 맛은 있지만 처음 발심해서 이미 시간성이 없는 지혜의 문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참나를 얻었기 때문에 비록 구경의 경지 12지 부처가 되더라도 애초에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다. 이 말은 일주가 되면 이미 정토에 안주해서 성불할 때까지 정토를 떠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무량수경에 뭐라고 했죠? 내 이름만 부르면 무생법인을 얻고 불태지를 얻고 보등삼매를 얻어서 성불에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주만 되면 다 성불할 때까지 정토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방편으로 내 이름을 외라 이거죠. 내 이름을 외서 그 경지 가면 원래 그런 거지만 내가 또 플러스 알파로 보신불의 가피까지 더해서 받게 될 것이다. 더 도와줄게 하는 정도로 보셔야지 안 될 걸 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아미타불이 원래 될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신 거지. 예수님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원래 예수님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으라는 거는 말레비 천국의 주인이 더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신 거지 아미타불이 안 도와주면 우린 견성 못합니다. 이 소리로 가면 이분은 완전히 산으로 가신 거예요. 정토종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미타불이 안 도와주면 끝이래요. 그쪽 공부하신 분이 저를 제가 아미타불식의 정토는 과장됐다고 하니까 저를 막 욕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미타불 도움 없이 정토 갈 것 같냐. 너 악업 어떻게 닦을래. 막 나를 저주하시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저는 이미 정토에 살고 있습니다. 늘 무량화 부처님을 뵈면서 정토에 살아요. 그런 분이 저를 아무리 저주하셔도 그 기름을 물 위에다 부어놓고 막 가라앉으라고 아무리 염을 하셔도 그게 될 일이 아니란 거 아시겠어요? 그냥 기름처럼 그냥 물 위에 가볍게 뜨세요. 정토에 그냥 접속하세요. 자기가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분이 나무아미타불 이름만 하면 어떻게 되려니?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할 때 견성하셔야 돼요.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 딱 생각이 끊어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나무아미타불 하고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 그 마음만 품고 계세요. 그게 참나자리입니다. 거기가 이미 정토예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접속이 돼야 돼요. 정토에. 그러다 보면 이게 정토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자성인 줄 알게 되고 그 자리를 안 떠나는 삶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육바람일 꽃도 피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체도 다이아 몸도 아미타불한테 왜 추잡스럽게 말렙한테 구걸을 해요. 여러분이 그 몬스터 잡아가지고 얻으세요. 방법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미 정토에 사는 불보살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